안녕하세요. 하늘 아래 겨울 애기씨입니다. 반갑습니다, 대표님. 네. 조카가 네. 지금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네.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 와서 네. 대표님 그렇게 멍하다 하시니 네. 죄송하고 무릅쓰고 네.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네. 근데 눈만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눈을 보여드렸어요. 네. 요 시험이 앞으로 행보가 좀 어떨지. 시험이요? 네. 큰 시험이에요. 중요해요. 이 아이. 중요해요? 예. 한번 선생님이 부탁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. 그냥 바로. 네. 아까 본 눈으로요? 네. 이 사람이요, 엄청 시끄러운 곳에 있어요. 시끄러운 곳에 있다고요? 네. 이 사람이요, 엄청 시끄러운 곳에 있는데.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? 공부, 시험이 공부로 하는 시험이에요? 네. 자격증 따는 거 안 보이는데. 자격증을 안 따고 그럼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? 지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요. 거기서요 뭐 하려고요. 노래 부르는 거 같은 거요 하고요. 막 국악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여요. 노래 부르는 거요. 유놈이 그러면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딴짓을 하는 거네요. 그래도요 이 친구요 머리 똑똑해가지고요 공부요 하려고 그러면요 다 해요. 네.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애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이나 노래를 하겠다 해요. 그럼 밀어줘야 돼요? 이 친구 공부로 해도 잘 되지만요. 끼가 아까워서요. 그쪽으로 나가면요. 더 잘 돼요. 그래요? 돈 벌 수 있고요. 이 친구는요. 계속 소리 나는 거를 해야지 돈이요. 많이 많이 들어와요. 그러면은 예체능을 하라는 얘기네요? 네.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경연이나 이런 걸 나간다 하면은 수상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친구가요, 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. 1등은요, 힘들고요. 3등? 네, 위에요. 올라갈 일이 생기는데요. 1등은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요. 다른 사람들이요. 이 친구는요. 앞으로도 잘 될 거니까요. 더 급한 사람 뽑아주려고 그래요. 그럼 1인자 같은 2인자 이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건데? 네, 그리고요. 이 친구는요. 꼭 그거 아니더라도요. 나중에 기회가 올 건데 지금요는요. 그 엄청 더 높은 사람보다 만큼은 힘들어요. 앞으로 그러면은 기회는 더 많다? 네, 기회 많아요. 유명세는 그러면은 더 탈 수 있어요? 네. 그리고 이 친구는 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요. 다른 길로 더 이제 하려는 욕심도 있어요. 본인 욕심이 많다. 네. 이 친구 나중에 꼭 있잖아요. 노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방송 찍을 일도 있어요. 뭐를 그러면 시켰으면 좋겠어요? 저는요. 연기도 잘할 것 같고요. 네. 노래 잘 부를 것 같아요. 근데요, 춤 잘 추는 거는 안 보여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연기 아니면 노래 쪽으로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. 그리고, 네. 사람들요, 마음에요, 조금 신경 많이 써서요, 상처받아요. 상처를 받는다고요? 네.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? 이 친구 몸 관리 잘해야 되고요. 조금요. 무리한다 그래요. 그리고요. 차요. 빠방 타고요. 멀리 나가는 거요. 지금 조금 조심해야 돼요. 그 친구요. 한 개 더 말해줄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몸이요. 약해가지고요. 병원 가서요. 병원 갈 일이 생겨요. 그래서요, 막 영양제 이런 거요, 맞는 거 보이니까요. 그 친구요, 몸 관리 지금 잘해야 돼요.